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증시와 강한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도 어려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3만 9천 달러를 반납하면서 3만 8천 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빠질 경우에는 3만 2천 달러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2만 5천 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올인하기 좋은 매수 구간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단연 금리 인상 리스크입니다.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 하나둘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긴축 공포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도 고용 비용 지수도 모두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0.6달러 초반까지 후퇴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15%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제시되긴 한 상태인데,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요즘 기술적 분석을 통한 가격 예측 적중도가 그리 높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이 시장의 변화 상황이 다소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모습도 상당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꽤나 의미심장한 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멘트를 스위스 국립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왜 지금 타이밍에 이런 멘트를 한 걸까? 이런 질문을 놓고 바라보면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안기는 부분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보에 기반한 확신을 키우는 것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도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는 참 어렵습니다. 나스닥과의 동조화가 강해서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나스닥의 폭락에 맞물려 비트코인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추가로 후퇴할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세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조심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약화됐다라면서 3만 5천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 지지를 받겠지만, 최근의 거래 범위는 다음 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한달 동안 상승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100주 이동평균 주변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결정적인 돌파나 하락이 발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광범위한 거래 범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4월에 18%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11월 6만 9천 달러 사상 최고치에서 40%가 하락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술 지표는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에서 중립적이고, 월간 차트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7,500달러 지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가격 붕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20년 최고치에서 하락하긴 했지만,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서 약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고, 연준의 긴축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2014년 이후에 가장 큰 장중 하락을 확인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체인 분석 플랫폼 웨일맵이 2만 5천 달러에서 2만 7천 달러 영역이 비트코인의 올인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라는 점을 인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현재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만 363달러 아래로 후퇴했는데, 이건 곰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했기 때문이다. 점차 낮아지는 지수 이동 평균과 RSI는 저항이 낮은 경로가 아래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곰세력은 하락폭을 3만 4,300달러, 이후에 3만 2,917달러로 확장할 수 있다.
반면 황소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1,981달러 위로 밀어붙일 경우에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20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7,433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곰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이 미국 증시와 역대급의 동조화 정도를 확인해주면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 됐다, 뭐 이런 비아냥 섞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전망 자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비트코인 역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견지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아직 2021년 중반 기록한 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기술주 사이클을 측정하는 S&P 500 지수 대 나스닥 지수 비율은 2021년 5월 저점 아래로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사이클은 약세 패턴인 더블탑 브레이크다운을 확인했는데 이건 앞으로 기술주들이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기술주 중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동조화에 따른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도 비트코인도 흔들어대는 직접적인 요인은 단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런 게 등장할 때마다 지금 시장이 충격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장을 흔든 지수는 3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6.6%로 전달보다는 0.3%포인트 증가했는데 40년 최고 기록입니다. 전월 대비로 따져보면 0.9% 올라서 2월에 0.5% 상승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PCE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2%,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지점은 연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완화되려는 건지 아니면 높은 수준에서 길게 머무르는 과정인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분기 미국의 고용비용 ECI입니다. 이건 전분기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계가 시작된 뒤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 상승세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 좋다 내지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금리 리스크와 긴축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리플 XRP 상황도 참 어려운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0.6달러를 아주 간당간당 지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0.8달러 돌파 그리고 나서 1달러 랠리 뭐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차트 분석 자체를 다소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XRP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4월 26일 0.62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했지만 공격적인 매수가 부족했다. 다시 곰세력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중요 지지선 아래로 후퇴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71달러에서 지금 하락하고 RSI가 과매도 영역에 있어서 저항이 낮은 쪽은 아래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 0.62달러 아래로 유지가 되면 XRP는 0.55달러까지 급락한 뒤에 이후에 0.5달러 심리적인 지지선 도달도 가능하다. 반대로 현재 수준에서 반등할 경우에 매수 세력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71달러 테스트를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한동안 0.62달러에서 0.91달러 범위 이 안에서 통합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다소 좀 더 많이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FX 스트릿은 리플 XRP 가격은 두 가지 기술적 이유로 인해서 0.62달러 부근을 바닥으로 지지한다. 달러가 하락하면서 확고하게 반등할 수 있다. 주말에 0.785달러까지
급등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당히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0.6264에서 지지를 찾고 있는데 이건 곰세력에 대한 추가 하락 모멘텀을 제한하고 RSI를 더 균형 잡힌 수단으로 재설정하기 위한 풀백을 촉발해 15%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XRP는 3월 이후 세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 수준 $0.6264에서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 XRP는 $0.73를 향해서 먼저 상승할 건데 이건 달러 약세가 보일 때 올 수 있다. 황소 세력이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더라도 XRP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분위기를 잘 타면 월요일 증시 개장 전까지 가격을 $0.785까지 상승시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에 $0.6에서 $0.5852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다소 아주 많이 전폭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꽤 전폭적인 멘트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스위스 국립은행 총재 토머스 조던은 지금은 비트코인 매입에 관심이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 보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입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확신이 들면 기술과 운용 조건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 기술적 제한은 없다. 다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외화 보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 3천억 달러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 달러가 39%, 유로화가 37%, 일본 엔화가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멘트가 유의미한 것은 현재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은 긴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가 올해 상반기 끝자락 즈음에 이 통화 바스켓 비율을 조절하면서 크든 작든 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중국 위안화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여겨질 정도로 당연한 수순이라는 인식도 생긴 모습입니다. 특히 IMF는 지난달 다소 뜬금없이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소리소문 없이 스텔스하게 약해지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의 보고서까지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 위상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 IMF의 통화 바스켓에 이 비트코인의 비중이 소폭이라도 담기는 순간 비트코인은 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 준비 자산의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스위스 국립은행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매입하기라도 하면 그건 그 자체만으로도 미래의 방향성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통화패권의 변화는 확실히 꽤 강력한 수준의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흐름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주요 이슈들, 전망들,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